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23일 새벽 5시 32분입니다. 요사이 의료 대란에 대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보도가 천지 차이입니다. 조선일보는 며칠 전에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응급실 파행은 전공의가 이탈한 때문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전공의가 왜 이탈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난폭한 의대 정원 2천 명 늘리기에 실망을 해서 그냥 그만둬버린 겁니다. 이거는 직업 선택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인데, 여기에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홍수가 났는데, 이거는 폭우 때문이 아니고, 그냥 강물이 불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격입니다. 수해가 났는데, 홍수 때문이지, 폭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게 조선일보의 문법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정확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오늘 동아일보에 난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지역 살린다던 의대 정원, 교수들 교육 불가능, 수도권으로 이탈. 전문의 반토막 난 지역 병원, 전공의 이탈 후에 전문의 사직 잇따라 의대에 소속된 88개 병원에서 255명이 떠나 상당수는 수도권 병원으로 옮겨 지역 병원에선 협진 차질 등 조마조마 제목이 이렇습니다. 완전히 윤석열 정부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살린다던 지역 의료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살린다던 필수 의료, 응급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은 한국 의료 전선의 최전방이죠. 응급실이 무너지고 필수 분야가 무너지고 드디어 지역 의료가 무너지면은 이거 한국 의료 시스템 총붕괴 아닙니까? 김일성의 남침 이후 우리 국민들의 생명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거 비극적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한 사람의 고집 때문에 5천만 명이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차질이 생기면은 이거는 국민들이 자구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의 자구 노력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곰곰하게 생각할 때입니다. 오늘 동아일보 기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음 달부터 주 2, 3일은 심근경색 환자가 응급실에 와도 담당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기사 아닙니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음 달부터 주 2, 3일은 심근경색 환자가 응급실에 와도 담당할 의사가 없습니다. 심근경색 환자는 시간을 다투는데 응급실에 와도 담당할 의사가 없으니까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다음 달부터 주 2, 3일은 심근경색 환자가 응급실에 와도 담당할 의사가 없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올 2월 전공의 병원 이탈 이후 교수 19명이 사직한 부산대 병원에서는 심근경색 환자에게 스텐트 시술을 하던 순환기 내과 교수 4명 중한 명이 병원을 떠났고, 다른 한 명이 이달 말 그만둘 예정이다. 이 병원에서 의사 배치 운영을 담당하는 보직 교수는 인력의 절반으로 줄면 응급 상황에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의사 생활 30년 동안 이렇게 위기감을 느낀 적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교수 14명이 떠난 양산 부산대 병원의 경우,
간, 담, 췌, 외과 상황이 심각하다. 이 병원 관계자는 간, 담, 췌, 외과 교수 4명 중 2명이 그만두어서 담석증 등의 응급 상황 대처가 어려워졌다. 교수 둘이 쉬거나 다른 수술을 할 때 환자가 오면은 다른 병원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이슈 이후로 필수 의료 및 지역 의료 살리기를 내세웠으나 현실에서는 의료 공백이 6개월째 이어지면서 오히려 지역 의료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의 의대 정원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딱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무지막지한 의대 정원 2,000명 늘리기가 부른 게 원인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그 사실을 은폐를 하고 전공의가 이탈한 때문이다, 이렇게 줄곧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윤석열 정부의 앵무새 역할을 하고 있고, 동아일보는 언론의 비판 기능을 살리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천지 차이다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 이하는 뭐 생략하겠습니다. 너무나 참담해가지고 이거 읽으면서 한 사람 때문에 5천만 국민이 불안에 떨어야 되면은 그 5천만 국민이 행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구경만 하고 그 윤석열 정부에 박수만 보내고 의료계획 잘한다고 하면은 그 국민은, 그런 국민은 당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사 욕하다가 윤석열 정부에 선동되어 가지고 의사 욕하다가 이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어 나가게 생긴 것이 이 불쌍한 국민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값이 쌌던, 그리고 의사들이 열성적으로 희생적으로 일했던, 그리하여 지탱되던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대통령 한 사람의 무지막지한 정책 밀어붙이기에 의해서 5개월 만에 이런 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것은 여당이, 한동훈 대표가 여당이 이 사실에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당은 원래 여당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에는 어떤 기대도 할 필요가 없죠. 문제는 집권당이 민생 이야기하면서 민생, 국민의 생명과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의료 대란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의료 대란은 윤석열, 한동훈 국민의 힘을 집어삼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서울의 어떤 유명한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간단한 진단을 받았는데 아주, 그것은 뭐 전과 다름없이 아주 신속하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도 좋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아주 뭐 상쾌했습니다만은, 저를 담당하는 그 뇌신경과 교수, 아주 유명한 교수입니다, 를 만났을 때 제가 물어보니까 그 선하게 생긴 분이 하는 말씀을 듣고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분은 제가 한 6, 7년 전에 신세를 진 분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대구에 계시는데, 이분이 심장계통에 문제가 있어서 대구에 있는 종합병원에 갔더니 오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것 없다 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다시 그냥 이 마비 상태가, 심장 마비 상태가 와가지고 긴급히 서울로 와서 그 대학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제가 부탁을 드려가지고 수술을 빨리 해가지고 6시간에 걸친 수술을 해가지고 또 정확하게 진단을 해가지고 생명을 구한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의 종합병원보다 서울의 대학병원이 한 단계 높아서 서울의 대학병원에 왔으므로 살아난 경우죠. 어떻게 보면 참 생명의 은인인데. 그래서 이분한테 요사이 어떻게 지내시느냐고 하니까 이분이 머뭇머뭇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지는 이랬습니다. 전공의가 나가버리니까 허드렛 일까지도 교수가 나서서 해야 됩니다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당직이 자주 오는데 며칠 전에는 당직 때한 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한 시간밖에 못 자고 집에 와서 자는 게 아니라 한 시간밖에 못잔 다음에 그 다음날 또 외래를 봐야 합니다. 이게 체력이 버틸까 참 걱정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그동안 교수라고 하면은 뭐 학교에서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수가 또 의사죠. 의사와 교수를 겸하고 있는데 의사 중에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분들이 교수입니다. 전공의, 그 다음에 전문의 위에 전임이 위에 교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이 지금 체력으로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배장환 전 충북대 교수라는 분이 하셨던 말씀, 국회 청문회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이브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이면은 6.25 때도 없었던 일이 벌어질 겁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가 의료 개혁을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대책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약간의 창피를 무릅쓰고 지금까지 추진했던 의료 증원 정책은 일단 멈춘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내년 의과대학 증원 2,000명 늘리는 거, 실제로는 1,500여 명 정도 됩니다만은 그것을 백지화한다. 그리고 전공의들 다 돌아오고 의대생들 다 학교로 복귀하기 바란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물론 부작용이 좀 있겠는데 그 부작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이건 부작용이 아니라 대재앙에 비해서 원점 재검토는 그런 행정적인 약간의 무리가 있을 뿐이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의 체면 손상이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또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뉘우치면은 금세 박수를 치는 성향이 있습니다. 1987년 6.25 선언이 뭡니까? 당시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짜고 직선제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해버리니까 가장 인기 없던 노태우 씨가 가장 인기 있는 사람으로 돌변해가지고 직선제 선거에서 이긴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한국 사람 참 순진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서 고집을 부리니까 그 밑에 관료들은 완전히 로봇이 돼가지고 지금 의사들 을르고 겁주고 하다가 요사이는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의료 대란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임기를 채우지 않아야 우리 국민들이 살게 되는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일지 모릅니다.
윤석열이 물러나야 국민들이 산다. 지금 상황이 사실은 그런 쪽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내각제 같은 면은 벌써 정권이 교체되고 국회가 해산되고 아마 선거 다시 했을 것입니다. 이 5년제 단임이라는 한국의 이 권력 구조가 상당히 경직돼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이게 대통령의 고집이라는 장벽에 딱 부딪히면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한국에서도 대통령 중심제는 수명이 다했다. 윤석열 때문에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때문에 정치 검사는 안 된다. 종북 좌파도 문제지만은 정치 검사가 대통령이 되는 일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지금 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당직을 서면서 응급실을 지키면서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의사들이 있다는 것, 이제는 고마운 마음과 함께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야당도 믿을 수 없고, 여당은 겁쟁이가 되어가지고 벙어리가 되어버렸고, 이제 국민 건강을 지킬 사람들은 국민밖에 없다. 의사와 국민이 손잡고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을 해가지고 결단을 받아내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의료 전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휴전선이 무너지는 것하고 같습니다. 군인과 의사가 같습니다. 군인과 의사는 대체 불가능입니다. 보통 사람이 군인이 될수 없고, 보통 사람이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군인과 의사는 존중해줘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을 선동해가지고 의사들을 미워하도록 만들다가 본인이 늪에 빠졌습니다. 근데 늪에 빠진 줄도 모르는 것 같아요. 미련하다는 말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한국어 같이 느껴집니다. 지금 의료 전선이 무너졌습니다. 휴전선이 무너진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잠이 오십니까? 감사합니다.